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연준이 강경한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스트리트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미국 금리 상승이 향후 금융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국 투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펀드를 통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오늘은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 투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금리 인상과 함께 올해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금리 인상 리스크입니다. 0.91%였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1월 1일 1.55%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채금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특히 올해 2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금리 인상이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주입니다. S&P 500 금융지수는요,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같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주로 편입되어 있는 섹터 지수인데요. S&P 500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S&P 500 금융지수는 좋은 성과를 보였었습니다. 금융주에는 금리 인상이 리스크가 아니라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백신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제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이미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은행들의 실적 발표에서 언급된 경영진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올해는 기업들의 투자활동과 자본시장의 성과가 실적을 견인했다면 내년에는 여전히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마진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금융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예대마진은 금융기관이 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으로 내어준 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 상승폭이 예금금리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대마진이 커지고 그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의 금리 인상이 호재로 작용을 하는군요. 근데 지금 금융주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대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1년만 놓고 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3년으로 기간을 늘려보면 MSCI 월드 금융지수는 49.7%가 오른 반면에 MSCI 월드 지수는 무려 72.3%가 올랐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금융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투자 월스트리트 펀드는요, 글로벌 영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 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150여 개 종목의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25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인데요. 향후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펀드이니까 한국투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펀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글로벌 투자은행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글로벌 투자은행에 투자해야 되는 세 가지 키포인트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M&A, 두 번째는 주주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M&A입니다. 올해가 전 세계 기업들의 인수합병 총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M&A와 함께 성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 8월 기준 전 세계 M&A 거래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덕분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훨씬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인 주주환원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 회복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주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주환원 정책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연준은 배당금 지급 상한 설정과 자사주 매입 중단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주에 투자하는 가장 큰 투자 메리트 중 하나가 사라진 셈인데요. 작년 12월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주주환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고 있고 내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차장님, 아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마지막 키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우선 대리님은 금융주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보수적이다? 좀 재미가 없는? 아, 그렇군요.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투자 포인트는 바로 핀테크입니다. 금융시장에도 기술 변화와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적극적인 M&A와 파트너십을 통해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존 금융기업이냐, 테크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냐,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한국투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펀드는요, 기존 글로벌 투자 은행들 뿐만 아니라 테크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새로운 어플들이나 금융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금리 인상과 한국투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펀드까지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투자 포인트인 M&A, 주주환원, 그리고 핀테크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슈가 되는 이야기와 한국투자신탁운용 펀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